안녕하세요. 유니티 미로 만들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DFS 알고리즘을 가지고 유니티 미로를 만드는 이런 수업을 잠깐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유니티에서 실제로 오늘부터 실습을 할 건데요. 실습하기 전에 그냥 유니티 기본 오브젝트만 가지고는 좀 게임처럼 보이기가 좀 힘들어서 무료 에셋을 하나 다운을 미리 받아놨어요. 요 에셋인데 유니티 에셋 스토어 보시면은 서드 파스 컨트롤러 베이직 로코모션 프리라는 무료 에셋이 있어요. 요거를 다운을 받아서 적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운을 받으시면은 다운 받으시고 데모 씬을 열어보시면은 저랑 똑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겠죠. 일단 데모 씬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플레이를 하면은 가운데 이제 캐릭터가 하나 보이고요. 키보드에 WSAD 버튼을 키보드 키를 가지고 캐릭터를 자유롭게 이동을 할수 있고요. 또 마우스를 돌리면서 시점도 자유자재로 이렇게 변환을 할수 있고 뭐 점프도 가능한데 점프는 뭐 사용은 하진 않지만 일단 이 에셋을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정지를 시키고 데모 씬에서 바로 작업을 할 건데요. 데모 씬에서 이제 우선 필요 없는 하이라키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삭제를 할게요. 이 밑에 서드 퍼슨 컨트롤이랑 카메라는 뭐 사용을 해야 되니까 놔두고 캔버스는 사용을 안할 테니까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레벨에서 레벨을 확장을 하시면 플로어는 그대로 써야 되고요. 베이스는 지우고 베이직 섹션도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벽들은 이제 뭐 벽을 사용을 하긴 할 건데 너무 많아서 여기 빅 월이라고 있는 요 녀석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싹다 지울게요. 빅월얘 하나를 남겨놓고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릭터랑 비교를 해보면은 벽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벽도 볼에서 빼버리고 얘를 한20% 정도로 스케일을 줄일게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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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가까이 가지고 오면은 캐릭터 키보드에서 약간 커서 좀딱 알맞는 크기가 된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다 포지션을 0으로 바꿔주시고 로테이션 값도 다 0으로 바꾸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면은 벽이 하나 세워져 있죠. 이제 이 벽을 가지고 이론 때 얘기를 했었던 셀이라고 하는 사방이 막혀 있는 사각형을 미리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벽을 복사를 해서 컨트롤 D를 눌러서 복사를 하시면은 이렇게 네 개의 벽이 생기겠죠? 그때 겹쳐서 지금은 안 보이는데 얘네들을 이제 하나씩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Y축으로 로테이션 값을 하나를 90으로 주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90 그리고 마지막은 180으로 놓고 첫 번째 벽을 쭉 드래그해서 이 정도쯤에다가 갖다 놓고 두 번째는 여기고 세 번째 벽은 드래그해서 이 정도 마지막은 이렇게 해서 벽을 막아 줄 건데 사방에 막힌 벽 셀을 하나 만들어 줄 건데요. 좀 드래그로 해놓으니까 조금 찝찝해서 값을 수동으로 조절을 해주겠습니다. X는 2, Z 값도 2. 그리고 마지막은 Z 값만 2. 이렇게 해주면은 사방이 막혀있는 벽이 딱 만들어지죠.
이 네 개를 비어있는 오브젝트를 하나 추가를 해주시고 이 아래에다가 집어넣겠습니다. 일단 오브젝트가 000에 맞춰져 있는 거 확인을 먼저 하시고 넣으세요. 000을 갖고 저기다가 딱 넣으면은 네. 네, 새로 만든 게임 오브젝트 밑에 벽 4개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게임 오브젝트 이름은 셀이라고 셀이라고 바꿔주겠습니다. 에리 하나 더 들어갔네요. 그리고 이제 벽 이름들도 좀 보기 쉽게 바꿔놓을 텐데 셀 기준으로 Z축 화살표 파란색 화살표를 기준으로 파란색 화살표가 향하고 있는 쪽 벽을 포워드라고 이름을 지어줄게요. 얘를 포워드라고 지어주고 forward wall 자꾸 오타가 나네요. forward wall이라고 짓고 그리고 뒤를 보고 있는 back wall backward이라고 지어주고 자 얘는 left겠죠? 그리고 얘는 right 이렇게 네 개를 딱 넣어주고 이제 셀 컴포넌트 셀이 크기가 딱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할게요. 셀이 있고 얘가 크기가 지금 보면 2가 되면 딱 맞을 것 같죠? 그래서 셀을 하나 복사를 하고 컨트롤 D를 눌러서 복사를 하고 셀 위치에 X좌표가 2일 때 보면은 첫 번째 셀, 두 번째 셀 딱 맞게 알맞게 들어간 것 같죠? 그리고 하나 더 복사를 해서 그러면은 Z좌표도 2일 때 그러면은 이렇게 알맞게 잘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기는 잘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셀들을 정리를 해주고 셀 관련 이제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 건데요. 아까 연습할 때 만들었던 게 있어서 다시 지우고 다시 만들게요. 자,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폴더 이름은 스크립트라는 폴더를 만드시고 스크립트에 크리트 C샵 스크립트를 하나 더 만들어 주시고 이름은 셀이라고 짓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만들었던 게임 오브젝트 셀이라는 게임 오브젝트에 이 셀 C샵을 드래그해서 컴포넌트를 추가를 해줄게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해주셔서 에디터를 띄우시고 우선은 불리언 값으로 불리언 값 4개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이 불리언 값들은 각 벽들이 지금 표시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을 하는 값들을 만들어 줄 거고요. 일단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퍼블릭으로 만들 건데요. 테스트를 위해서 퍼블릭으로 만들 거고요. public pool is forward wall 짠 이렇게 오타가 true public pool is back wall true 그리고 public pool is left wall true public pool
is right wall. true. 이렇게 넣어주고, 자,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만든 네 가지 벽들을 여기서 링크를 걸어주겠습니다. public game object. 포워드 wall 그리고 public game object back wall public game object left wall public wall 이렇게 각자 걸어주고요. 일단 업데이트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지워놓고 각각 벽들이 표시가 될지 안 될지를 다시 표시를 해주는 함수를 하나 추가를 할게요. 퍼블릭으로 할 거고요. show walls 라고 해주고 얘네들은 단순히 각각의 객체들이 불리언 값에 맞춰서 표시를 해줄지 안 해줄지 게임 오브젝트를 표시를 해줄지 안 해줄지를 판단을 해서 화면에 보여주는 함수입니다. set div is forward wall 그리고 back wall은 back wall set div is left도 똑같이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right도 이렇게 넣어줄 거고요. 우선은 스타트에서 한 번만 불러줄게요. 이렇게 하고 자, 여기서 각각 맞는 벽들을 여기다가 드래그 해줄게요. right wall은 right, back은 back, forward은 스프링이 왜 이렇게 없냐? forward wall은 forward wall, left 이렇게 맞춰줄 거고요.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지금은 네 개가 다 켜져 있으니까는 정상적으로 사방이 다 막혀 있어야지 정상이겠죠? 저쪽 있군요. 달려가서 Shift 키 누르면 달려가요. 자, 벽이 네 개가 다 막혀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일단 캐릭터를 좀 이쪽 가까운 데로 옮길게요. 셀을 클릭해서 이번에는 백이랑 레프트를 지워볼게요. 체크를 해줘야겠습니다. 플레이를 해보면 네, 두 칸이 없어졌죠. 여기서 하이라키에서 보면은 백이랑 레프트가 꺼져 있는 게 보이죠. 네. 일단은 셀은 잘 동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거를 프리팹으로만 설정을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프리팹은 폴더를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프리팹스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고 그냥 셀을 드래그해서 프리팹 밑에다가 끌어다 놓으면 파란색으로 프리팹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작업을 할 거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